라면 해드릴게요. 야, 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우리밀입니다. 예, 저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는 건 매운맛일 거예요. 예. 저희는 오늘 순한 맛으로 보여드리는데, 매운맛으로, 여러분. 라면을 누가 나쁜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쵸? 우리밀입니다. 우리밀이에요. 우리밀. 자, 물 550ml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은 매운, 이거 매운맛이에요. 순한맛 아니라, 매운맛으로 받으실 겁니다. 자, 문어라면 가겠습니다. 아, 문어라면 해드려야지. 어, 맛있겠다. 라면 일단 생긴 거 보시면, 우리밀이라서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제가 이거 먹기 전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얘를 먹어봤거든요. 네. 고소함이 달라요. 맛있겠다, 진짜. 고소함이 달라요. 그래서 안에 스프, 건더기 스프랑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제 먹고. 아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 농가 소득에도 여러분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한 팩 안에 4개 들어가 있고요. 네. 아예 이제 문어라면 이제 끓일게요. 여러분 스프 먼저 넣으시나요? 면 먼저 넣으시나요? 저는 약간 스프 먼저 넣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서로서로 막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프 먼저냐 면 먼저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봐봐, 다시마랑 막 버섯이랑 다. 어, 이거 다 국내산 다시마. 다시마. 예, 네. 국산 표고버섯, 국산 고춧가루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 하나 양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해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어젠가 지난주 방송 보셨으면 새우 사셨나요? 저희 새우 사셨나요? 라면이 아니라 이거 뭐 요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물 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면 넣을게요. 자, 우리밀 라면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방송이니까 원래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파되면 또 시원합니다. 시원해지죠, 여러분? 우리밀 라면이고 여러분 건강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으로 해가지고 문어 다리가 아까 저희가 이제 삶다가 10분 다 안 채운 것들 중에 일부를 제가 라면에 넣을 거예요. 우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크다. 라면에는 이 정도 우와. 들어가면 좋거든요. 에.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해서 우와. 문어라면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라면이 아니라 요리예요, 요리. 네, 그냥 피로 회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야, 얘는 요리입니다. 네. 해서 어우. 와. 이게 여러분 가장 작은 부위. 이게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가장 작은 부위예요. 와, 진짜 큰 부위 이 정도예요. 가장 와. 얇은 부위 잘라서 넣을게요. 예. 네. 요거는 하, 이거는 말해 뭐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이거 동호 님 이것도 아. 팔고 싶죠? 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요즘 진짜 보면서 요건 얼마에 팔면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 얼마나 시원할까? 그리고 왜 을왕리나 이런 데 가서 조개구이 같은 거 드시고 마지막에 라면 시키시잖아요. 입가심을 딱 하잖아요, 이걸로. 아, 해물라면 거의 한 뭐 한 만 원 이상 받습니다. 만 오천 원 정도 합니다.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밀 라면이라서 그런지 기름기가 되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라면에. 라면에 아, 기름기가 되게 없어요. 문어까지 넣으니까 진짜 금상첨화다, 완전. 아, 문어 좀 더 넣을까? 아, 문어 이거. 어, 근데 정말 크네요. 진짜 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잘리는 거 보시면 우와.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두께가 두꺼워서 그렇지 부드러운 건 여러분. 씹히는 식감이 진짜 우와. 끝내줍니다. 진짜. 이게 통으로 넣고 싶다, 이거.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스케를. 지금 문어랑 지난주에 했던 아우, 새우 시원하게 새우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요. 새우도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지난 시간에 엄청 또 새우도 잘 나갔거든요. 네, 아우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그때. 그쵸. 아, 네, 소금구이 탁 해가지고. 소금구이 해가지고 또 저희 점심에 또 냉면 네. 시켜가지고 엄청 잘 먹었네요 이거 해가지고. 민영님이 막 소금을 싹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주셨는지. 네. 해서 새우도 보시고. 네. 여러분 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밀 라면 착한 라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꾸러미 안에 라면도 있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어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쭈꾸미도 있고 삼겹살도 있어서 꾸러미로 가져가시는 거 먼저 추천드릴게요. 32,830원입니다. 아, 요거는 진짜 이 문어랑 새우랑 오늘 약간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 문어 이거 문어들 보세요. 이 문어들. 예. 네, 그래서 네. 이거 쓸 것 같은데, 그쵸? 방송에 네. 빨려 들어가. 저도 한번 먹어볼게. 일단 문어 두 개 건지고 면을 좀 건져서. 와. 어, 근데 확실히 기름이 없다. 기름이 되게 네. 적어요, 여러분. 국물에 기름이 진짜. 없네요. 기름이 되게 적고 여기다가 이제 국물 좀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맛볼게요, 동호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이거 국물이랑 또 이렇게 싹 하면 진짜 엄청 맛있잖아요.
라면에 문어라. 이거 진짜 여러분 배 타고 막 리포터 할 때 있어요. 저희 막 쇼호스트 되기 전에 리포터 하면 막 배 타고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배멀미 나서 힘든데 그 배 위에서 선장님이 라면 끓여주세요. 항상 있죠, 그 라면이. 딱 지금 딱 해물라면이 좋았죠. 딱 그때 생각나, 나 지금. 지금 그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 2주일부터 맛이 어떻죠? 예, 한번 저희가 리프팅 해보겠습니다. 제 몸 안에 태평양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군산 앞바다. 국물이 시원한가 봐요. 예. 아. 다르네. 다르죠. 이건 라면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요리예요. 예. 면이랑 일단 면부터도 다르고요. 이거는 라면이라고 할 수 없는데, 도우님. 이거는 자, 좀 보세요. 우리 도우님 새우도 줘야 되겠다. 새우는 면 새우는 참 신기해요. 그냥 착하게 주잖아요. 얘는 딱 이렇게 데코레이션만 돼 있어도 속이 시원하다. 굳이 내가 안 먹어도 있죠? 오, 껍질이 까져 있네. 껍질을 이거 미리 까셨구나. 손질해가지고 주셨어요 저한테. 껍질 까주면 저번 방송 끝나고 새우 먹어봤어. 껍질 까주면 사랑이라고. 예, 네, 맞죠. 그거는 이제 사귀어야 된다고. 껍질 까줄 정도면. 와. 자, 지금 문어 저희가 같이 넣어서 먹었습니다. 문어 라면. 라면 못 참죠. 여러분, 근데 이 라면 정말 맛이 되게 착한 맛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의 맛이 아니야. 예. 네. 해물라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일단 문어부터 한번 즐겨볼게요. 문어만 먹어보겠습니다. 문어만. 라면 더 먹어야겠다. 제가 아까 문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동호님 미워요가 나올 정도로. 진짜 숙회를 혼자 다 먹었어요, 세상에. 문어 숙회를 깜짝 놀랐잖아요, 저. 같이 드세요. 라면에 넣어서 드시니까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죠. 네. 국물이 퀄리티가 달라요. 답은 정해졌죠, 여러분. 꾸러미십니다. 꾸러미로들 다들 오세요. 꾸러미로 가시는 게 답이에요, 정말. 면이 진짜 다르다. 되게 면이 착한 진짜 달라요. 맛이죠. 여러분 기존에 드셨던 라면의 면이 아니고요. 훨씬 좀 뭔가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 나고. 이거 어떡해. 속이 다 풀려, 세상에. 사실 저 어제 약간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맥주 3캔 먹고 울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희 조카들이 내일, 조카가 너무 예뻐하는 저희 조카들이 내일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밤에 같이 카톡, 이모가 저 조카 바본데 할인율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왔는데 그 막 내 얘기 들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원님 저 슬픈 얘기하는데 제 얘기 안 들어주고 라면 먹느라고 막 정신없네요. 이거 뭐 라면이 여기 새우랑 문어랑 해가지고 막 이거 웬일이야. 어제 엄청 많이 우신 거 봤어요. 휴지 한 움큼 있으시더라고요. 나 어제 왜 울었지?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잘 먹는데? 와, 이 라면, 어머, 나는 라면 진짜. 라면 리필 되나요? 당연하죠. 와, 근데 국물 진짜 끝내줍니다. 호주는 오아시스 안 되죠. 해외 배송 저희 언니가 오아시스 국물 너무 맛있다. 와, 국물 진짜 장난 아니다. 라면 리필 갑니다. 와, 여러분 이 라면은 동호님 새우 야무지게 드시고 머리만 담았네요. 새우 이미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국물의 맛은 해물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해물이 들어가니까 국물이 그냥 너무 시원해요. 국물 꼭 드세요. 국물 많이 드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좀 이제 피로감이 좀 쌓여있어서 힘들었는데. 오늘 약간 진짜 약간 사우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운하네요, 진짜. 동호님 후유증 괜찮아요, 동호님? 다들 저는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지금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만한 해장이 없습니다, 삼삼님, 정말. 막 그 소금방 사우나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국물이. 진짜 온탕 딱 들어가서 몸, 진짜 몸이 이렇게 녹아요.
이거 이게 여러분 라면이 착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밍밍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국물을 먹어보면, 왜냐면 이 라면 안에 기본적으로 다시마랑, 네. 우리 다시마랑 버섯이 들어가서. 네, 표고버섯이 또 들어가 있어서. 와. 여기 라면, 이 집 라면 끝내주네요. 이 집 면 잘하네. 이 집 면 잘해. 요거는, 요건 확실히 팔아야 돼요. 네. 요건 내가 봤을 때 대박 난다. 요렇게 하면 진짜 점심 장사 대박이다.